자, 오케이. 자, 이 차량이 좀 복잡해요. 4WS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조종기가 또 4WS 있는 조종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IT4S라는 게 있습니다. IT4S. 자, 바디는 여기 씌워서 이렇게 올 건데, 앞에 움직이기도 하고 뒤쪽에도 움직이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 자, 수신기를요. 만약 수신기를 여러분들 이거 물에 들어갈 거면 방수 장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방수 장치 하나 안 하셔도 돼요. 하시다면은 방수 박스를 사용하면 되겠는데, 그냥 한다면요. 자, 앞쪽이 만약에 앞쪽을 본다면 이게 1채널이에요. 서버가 1채널. 그 다음 1채널 꽂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1채널. 그 다음에 변속기. 변속기가 2채널이에요. 변속기가 2채널. 여기 2채널. 그 다음에 3채널. 3채널 꽂아요. 그 다음에 스위치입니다. 자, 여기 나중에 케이블타입에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케이블타입 묶으시고 양면 테이프 붙이면 됩니다. 아, 붙이고. 자, 이걸 좀 이쁘게 묶으려면은 이렇게 살짝 조절해야 되겠죠? 전 전선이 좀 너덜너덜한 걸좀 싫어해가지고, 네, 너덜너덜한 걸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 좀 하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손이 와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안테나선도 정리해야 되겠죠? 안테나선도. 수신기 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는 좀 눕지 않아도 괜찮아요. 눕지 않아도 좋습니다. 얘는 반짜리로 하셔야 되고요. 긴 걸로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싹 꽂습니다. 꽂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게 파트라도 다잖아요. 이게 다니까 살짝 자연스럽게 살짝 꼬시고요. 자, 그런 게 있죠? 자,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타각 스스로 원하는 쪽에 원하는 쪽이 되고 있어요. 원하는 쪽이요. 자,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쪽이 앞에도 되고요. 이쪽이 앞에도 됩니다. 자, 원하신 쪽이 이쪽이에요. 자, 보시면은 돌리고 날리고 돌리고 뒤쪽도 움직이죠. 뒤쪽도 그죠? 뒤쪽도 움직이죠. 보이죠? 빠트 여기 빠빠거리는데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움직이면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핸들 설정 있습니다. 핸들 설정. 자, 핸들 설정 있어요. 핸들 설정 누릅니다. 여기를 핸드폰 누르면은, 핸드폰 누르면 이렇게 산업 모드 표준모드 나와요. 그럼 산업 모드로 했어요. 산업 모드 딱 클리어하면요, 여기서 산업 모드로 또 클리어하면은 이렇게 앞에만 할 거냐, 자, 앞에만 할 거냐, 앞쪽이 이쪽이네. 이쪽이네요. 자, 앞쪽만 할 거냐, 그 다음에 뒤쪽만 할 거냐, 뒤쪽만 할 거냐,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역방향이냐. 이게 지금 되는 게이 정도 되는 거예요. 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회원님께서 이제 그 뜨거울까봐, 모터가 뜨거울까봐 히트싱크를 하나씩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수를 원하신다면은 방수 쪽에 원하는 이제 라디오 박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뒤틀려 이렇게요. 좋아. 이런 식으로 4채널짜리 조종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지금 틀을 수 있으니까요. 회원님께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보시고 할게요. 이렇게 왼쪽 앞방향, 앞에 방향.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옆방향 틀렸거든요, 방향이. 그럼 바뀔게요. 자, 뒤로 가서 옆방향에서 옆방향 가서 1채널, 그 다음에 3채널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핸들 설정, 사랑 모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뒷부분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정방향,
그 다음에 옆방향. 오, 정말 편해요, 저기. 자, IT4S. 자, IT4S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걸로, 수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신기하게도, 회원님께서 두 대를, 친구분은 아니던데, 두 대를 주문하셨어요, 두 대를.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퀴를 넣어서 보내면은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세팅한 거는 뺄게요. 자, 끄고, 끄고. 자, 희한하죠? 똑같은 부분 아닌데, 친구인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 이렇게 한 거를 저희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빼고. 자, 이건 바퀴가 있는 거,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님도 서비스로 히트징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자, 히트징크 달아드릴게요. 네. 드론은 하긴 하죠. 근데 요즘 드론은 서울에서 날리면 불법이라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올려요. 저번에 서울에서 양지도에서 올렸다고 불법이래요. 세상에. 양지도에서 올렸다고 어떻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우리나라 너무나 뭐 신고정신이 좋아서 말이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 고정이 되겠죠? 이거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입, 그 다음에 안테나까지 케이블 타입, 안테나까지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 타입은 이쪽으로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기 효과 됩니다, 조정기. 자, 여기. 조정기 꺼낼게요, 조정기 이렇게. 자,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유신기에요. 유신기, 그 다음에 조정기.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저기 옆에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주중 기능이 되게 많아요. 잘 보시나요? 주중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정리가. 공구들이 정리가 됐네, 정리가. 죄송합니다. 저 이런 사람 아닌데. 자, 주중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뺄게요.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수신기 선 피고 배터리를 하시고, 배터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후전 꽂아요. 자, 전원에서 끼니다. 짠. 스위치 넣겠습니다. 스위치를 키면은 불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중기 잠깐 대기. 다시 차 올게요. 차. 아, 여기 안테나선이 있었네, 깨끗한 거. 그 휘어진 거보다 안테나선 뜨끈이 났겠죠. 자, 차를 대령하시오. 자, 여러분, 차 왔습니다. 차가 잘 보이는 각도가 보이나요? 잘 보이시나요, 각도가? 잘 보이시나요? 약간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잘 보시는지. 자, 이렇게.
자, 복잡한 걸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필요 없어요. 이거 다요. Y자를 왜 했지? Y자 필요 없는데. 지금 빼고요. Y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 1채널. 2채널 서버. 검사 바깥쪽으로. 자, 2채널 변속기. 자, 3채널. 3채널. 여기 있습니다. 3채널. 3채널. 자, 1채널 이제 3채널 왔으면요.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있네요. 전원을, 배터리를 끼고 전원을 켜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전원을 켜면은, 들어오죠.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얘가 삑 돌아갔네요. 1채널이고, 그 다음에 얘가 삑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중립을 잡아야죠. 일단은, 자, 그 끄고요. 끄시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원래 딱 일자야 되거든요? 근데 일자가 아니고 서버가 돌아갔다는 거는 서버를 다시, 다른 곳으로 다시 0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서버가 지금 한쪽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0점을 잡는 거, 나사만 풀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나사 풀게요. 나사 풀고, 빼고, 돌리고, 다시 원시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쉬워요. 예. 서버가 돌아간 걸요. 빼가지고, 나사 빼가지고, 이거를 11자로 맞추고, 11자로 약간 맞추고, 올린 다음에, 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예. 그때 나사 다시 박으면 되고요. 나사를 다시 고정하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껴볼까요, 그래도? 뚝 들어가니까. 자, 1채널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조종기에, 뭐라고 했죠? 핸들 변환, 그 다음에 산악 모드. 산악 모드에서 삐뚤어지네, 또. 자, 그렇죠? 이렇게 빼서. 빼서. 그 다음에 얘를 정 가운데로 갖다 놓고, 나사를 받고, 그 다음에 1번, 뒤번, 뒤번, 역방향, 정방향, 그 다음에 역방향. 아, 좋아라. 바로.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 IT4S랑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조종기가. 그리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짜자라라라라라. 잘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 지금 대학생 문제인가 보이시나요? 신기하죠? 자, 이게 정방향, 그다음에 정방향, 정방향이거든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그다음에 앞에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뒤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정방향, 그다음에 역방향. 신기하죠? 자, 뭐 별거 아닌 동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정방향. 아, 저 앞에 봐. 그다음에 뒤에 거. 그다음에 정방향. 그다음에 역방향. 신기하죠? 이렇게. 배터리가 없을 때는 움직일 수 있거나, 수증기가 없으면은 얘가 삑삑거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RC4S도 많이 이용하세요. 신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뒤에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역방향이라는 글씨가 써 있어서 1번하고 3번하고 바꿉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하고 이게 아닌데? 그럼 다시 역방향에서 1번, 3번.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하, 아하. 역시 그럼 앞에 뒤에 이게 앞이네요. 얘를 돌리고 뒤로. 오케이, 그러면은 앞으로 해서 이 지점에서 1번, 3번 바꾸는 거 맞아요. 1번. 오케이, 맞아요. 어우, 치고 나가는 거 봐. 흔들리네요. 자, 이거는 조종이 한글 조종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올려놓고요.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쉬운 그런 제품입니다. 자, 놓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수증기선. 아니, 여러분들이 이 수증기선이 만약에 저걸 원하시잖아요. 방수하시면 방수라는 검색을 하셔가지고 방수 라디오 박스를 구매하시면 돼요.
방수를 하시면 안에 이제 방수 박스 기자재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물속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도 물속에 가끔 들어가지만 저는 방수 차량에 방수 기능이 있는 그 제품만 하지 웬만하면 방수되지 않은 거를 웬만하면 넣지는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뭐 방수를 생각하는 이유가 꼭 이렇게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방수를 하면은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름하고 물하고 전기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아까 안테나가 여기 있었는데 안테나기 자 안테나 있죠. 안테나기도 자 그래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살짝 네, 살짝 라이터로 살짝 피워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지배하지 않는 안테나 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이렇게 쭉 올리고 이거 경기장 있으면 좋겠다. 이 차가 굴릴 수 있는 경기장. 여러분들 같이 굴리게. 제가 여러분 2007년도에는 조그맣게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경기장을 조그맣게. 그래서 오늘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물론 뭐 세팅하기 전에 여기서 딱 세팅할 때 테스트할 때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쪽,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이네요. 네. 이렇게 자 반대쪽으로 옮기고 반대쪽으로 쫙 이렇게 자 T2라고 검색하시고요. RC라고 T2라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그 T2 멋있죠? 그다음에 그렇지 핸들 설정 들어가서 산악 모드로 가서 옆 앞에 그다음에 D 그다음에 전방향 그다음에 역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앞에 D 역방향 정방향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C라이프 유튜브에다가 T2라고 생각 나올 거예요. 오케이.